전형적인 말 안 듣는 스타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우, 두테란. 아,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8승 25패. 예, 테란 좀 빡세요. 예, 등록도 안 좋아가지고. 등록도 안 좋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세신님 바이오닉. 예, 11시님 메카닉. 저는 이러면서 선포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런 짓고 미네랄 한번 캐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 배럭 좀 막아주세요. 파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포지는 앞에다 짓지만 뒤쪽에 최대한. 그래야 이제 상대가 뭐 드라곤이나 뭐 약간 좀 사거리 긴 걸로 때릴 때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포지 짓고 정착하는 거야. 캐널러시는 별로 안 좋아요. 자, 일단 오버로드가 이렇게 왔죠? 그럼 6시가 저그라는 거. 투저그. 네. 오버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5시 없고. 아, 6시죠. 아. 아, 이거 심시티부터가 되게 개방적이네. 뭔 심시티야, 이거. 나한테 들어와라. 들어오면 다 맞겠다. 자, 7시. 자, 투저그. 이러면 9시나, 예, 1시에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본 거라고? 합격이라고? 아, 네. 합격? 아! 내가 5시로 할지 6시로 할지 테스트 해본 거라고. 예. 예, 벙커 먼저 하세요. 예. 내가 볼 때 죽어. 아, 가스! 야, 가스를 벌써 짓냐. 가스를 벌써 짓는 건 약간 미친 짓이에요. 예. 메카닉 빌드인 줄 알았네. 그래도 약간 심시티가 벙커 못 깨게끔, 예, 심시티 해놨네. 좋았어. 탱크 먼저 하세요. 그렇지. 세시 형님 좋아. 안 죽었다는 거에 나는 약간, 예, 만족합니다. 아, 다버시에 있네. 쩌쩌쩌푸푸네. 쩌쩌푸 쩌쩌푸. 테스트 드라곤인 것 같아요. 그냥 질럿이 아직까지 안 나온 거 보니까 가스 빨리. 터보 보이고고님 별풍선. 또 터보 보이고고 형님의 여러 개 감사합니다. 아, 예, 돈 남으니까 어차피 포토캐논 아직까지 많이 지을 필요 없어요. 예, 한 개만 지어. 입구 배럭으로 막아놨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멀티 바로 땡겨주고 다부시 정찰해주고. 드라곤이네. 드라곤 사업 드라곤이죠. 아, 지금 커세어 가야죠. 커세어 가고. 자, 이제는 이제 정면에 포토를 하나 더 늘려줘야겠죠. 아, 우리 또 터보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우, 형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 6시는 이렇게 링이 많다는 건 바로 저글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저글링 양으로 이제 보면 돼. 제 프로분 안 죽어요. 저글링 바로 때도. 네, 죽어준 거예요. 죽어준 거고. 정면에 포트 하나 더 해야죠. 드라곤 왔기 때문에. 이제 스타게이트가 코어 안성내 바로 공일업. 그래야 이제 상대방이 루타를 가도 제가 공업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독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마 7시가 루탈일 거예요. 엠베 지으시고요.
7시 무탈입니다. 예, 오더를 해줘야 돼요. 캐시님은 펑크 한 개 더 하고 사업 먼저 하세요. 사업 먼저 하시고 같은 편들 말을 잘 들어요. 네. 펑크 한 개 더 하고 있나요? 어 그렇지 펑커 오른쪽에도 한 개 더 하고 네 사업 먼저 하라 했어요. 어 그래 말을 그래도 이번 판은 같은 편들이 말을 듣잖아. 예 네. 아까 전에 그 세시테랑 말을 안 듣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약간 몸빵을 좀 시켜놓고 예 어 네. 약간 이용해 먹을 수라도 있는데 아까 걔는 고집을 부려 펑커를 안 박더라고 죽어도 어. 펑커 박으라 하니까 펑커 봐봐 지금 말 되게 잘 듣잖아. 와 회신님 이럴 때 칭찬해주는 거예요. 말 잘 듣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라도 들어야지만 이겨주지. 씨발 가뜩이나 못하는데 아까 전에 말 안 들어가지고. 아 펑커 한 개 더 하세요. 가스 밑에 아 펄스 탱크 하세요.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가뜩이나 말 안 들으면은 아 또 구르고르 엑스형님 감사합니다. 예. 아 이제 펑커 고치면서 버텨보세요. 어 사업 됐네. 버틸 수 있겠다. 코스 활동해야 돼. 아까 여기 오버로 당했어. 전투 준비 완료. 필요합니다. 아, 그래도 세신님이 박감했어요. 예. 죽긴 죽었는데. 예. 그래도 뭐 공격을 시작하자. 그러고 이제 가스 좀 여유가 되니까 지상 공격도 미리 해 놓고 공격을 시작. 뭐 하나 서치해야지 코세요로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 히드라네. 무탈 안 간다. 어, 둘 다 쌍이들하네. 어, 이러면 코세어가 예, 많이 할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웹 개발하는 게 낫죠. 어, 사회 처리 히드라 드랍을 하겠다. 어, 판단력 좋아요. 바로 아드 가버리고. 자, 이러면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커세어 활동. 커세어를 갔을 때 대부분 가만히 있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돼요. 예. 네. 아, 요런 식으로 이제 기회가 생길 때 오버로드 이렇게 싹싹싹 잡아주고 커세어 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준비가 끝났다. 옛날에 고른 속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인다. 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예. 네. 여기 미네랄 자꾸 돌아캐니까 여기 파일럿 지워놓고 그리고 여쪽에도 시야 확보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드랍 오는 거 내가 막아줘야 돼. 커세어로. 그러니까 커세어를 뭐 해야 된다? 예, 움직여라. 커세어를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라. 테크도 가지고요. 발업 눌렀나요? 역시 이런 거 실수 안 하죠. 예. 역시 봐봐 이거 오버 소급했잖아. 드랍 온다고 오버로드 이렇게 찢어 계속 죽여줘야 된다고요. 에. 그냥 박살 내버려야 돼요. 에. 어 잠깐만 배럭 내리세요. 배럭 내리세요. 배럭 내리세요. 못 막잖아. 어 막아? 못 막지. 어 그렇지. 오버로드 찢어주고요. 다크 템플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 상대가 이미 오버 소급이 됐기 때문에 템플러 가는 게 낫죠. 포토키는 그냥 한 두 개 정도 해줘. 공격을 시작하자. 자 오버 제가 말했죠. 커세어는 계속 움직여라. 아 기다리세요. 아, 여기 이제 나오겠네. 오버로드 쫙 한 일곱 개 여덟 개 나오겠네. 어? 공격을 시작하자. 없네. 템플 업그레이드 해놓고 커세어는 한 분에만 유지하면 돼요. 네, 커세어 한 분에만 유지해주고. 아, 근데 이거 주황색깔도 드랍인 것 같은데?
100% 드랍이다 저거는. 아 레어 업까지 됐는데 하이브까지 생각을 하고. 공격을 시작하자. 진출 공격까지 땡겨주고요. 어 럭커 되기 전에 딱 진출하는 타이밍 아주 오져버렸구요. 예. 어, 럭커 들어볼 수 있으니까 포토캐는 그냥 좋고요. 오버로드 싹싹싹 잡아버리고요. 땡크 질러 때려, 땡크 질러! 땡크 질러 때려, 땡크 질러! 땡크 질러! 그렇지! 이게 바로 팀플! 그만 때리면! 다 왔으면 때리면 안 되지. 일단 히드라 여기로 다 왔으니까 난 오버로드 잡으러 갈게요. 컨센 한 번에 유지. 멀티 먹었고. 포토 좀 더 깔아줘. 멀티 먹으세요. 멀티 먹고. 로보틱스 가고. 로보틱스 내가 가줘야 돼. 한템 만화업 해주고. 어, 야, 벌써 럭커 떴네. 템 한번 끌어주고 쳐라. 저는 한시 라인 지키면서 한시 먹어야겠네. 스캔 없어? 상업까지. 아, 네, 불리해요. 공상업 때도. 상대방은 그걸 먹을 거라. 아까 오버로드 한번 뜯, 잡아가지고. 약간 희망이 있어. 몸이 필요한다. 내 생각은. 원만. 준비가 끝났다. 몸이 필요한다. 나도 불이 나왔어.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와우, 손 개 많이 가네요. 베스핑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전투 준비 완료. 내가 돌아왔다. 내 목숨을 라이오에. 준비가 끝났다.
잠깐만 여기 오버로드 많을 텐데. 이거밖에 없다고? 와, 야 진짜 개 많아 주황 색깔. 1시 동안 핫템으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11시는 이걸로 방어를 해야겠다. 100% 드랍이네 이거. 드랍 안 올 수가 없다. 공격을 시작하자. 아둠 토리다스. 아 드디어 길이 전설하이니 내 목숨을 하이니 제라하 원하는 말을 받아. 베스핀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다 들어보죠.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임마. 락밥 새끼.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랍인 거 다 봤기 때문에. 여기도 대비가 돼 있었고. 전투 준비 후발. 좋았어. 이러면 한 번 기회가 생겼어요. 에이. 좋았어. 좋았어. 리버드 지금 해놨고. 아, 왜냐 상대가 저거 한 방 노렸거든. 드랍으로. 왜냐 각이 안 나오니까. 근데 난 이제 오히려 리콜 준비하면 돼. 업그레이드도 그냥 공사무까지 해놔야겠다. 왜냐면 디바우러의 가디언 하면 좀 빡세서. 이게 펜토 라루치오. 블러드에 스톤 뿌리면 녹죠. 러커에는 스톤 뿌려주고. 많긴 많아. 근데도 많긴 많아. 초원장 안정화 완료. 합체가 완료되었다. 두라스. 내 목숨을 완료. 아, 대전투야 이거. 아, 멘터 좀 천천히 진출하세요. 천천히.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상대가 높이네요. 여기라도 붙어 해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급할 필요 없어. 지금 상대가 급해. 지금 슈팅도 내가 그래. 아비트 좀 더 급해버렸네. 오, 야 이거 아비트 에반데? 뭐야 너 여기 왜 있어? 아 뭐야 아비토 여기 왜 있는 거야? 어, 나 아비토 안 잡네?
상대방은 사람 아닌데? 뭐야, 아비트 안 잡는데? 나이스. 아비트 살렸고. 상대방이 아비터를 안 잡아주네. 아, 네, 커리어 때문에 인구수가. 6시로 리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7시에 많더라고. 7시 낮에 가고. 그렇지. 셔틀 태워가지고 이건 견제 갈게요. 아, 견제 가지 말고 오는 거지. 오케이, 승리. 와우. 와우, 깔끔했다. 아, 이걸 이겼죠? 예. 그 히드라 드랍을 잘 막아서 이겼다. 오버로드 좀 많이 찍고. 이 상대가 히드라면은 웹 개발을 빨리 해야 돼요. 웹 개발 안 하면은 이기기 힘들어. 어, 근데 상대가 둘 다 히드라간 판단은 좋았어요. 내가 커세어라서. 커세어간 장점이 없었어. 커세어 그래서 웹 개발했지.